자, 그 다음에 이제 MKS 단위와 그 다음에 CJS 단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크기를 갖다 표현함에 있어서, 자, 길이와 질량과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비교할 거냐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뭐가 있냐면 MKS로 가자. MKS. 이거는 뭐냐? 기본 단위 미터로 가고, 길이 단위 미터하고,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 초로 정하자. 이게 MKS고. 자, 또 하나 있어요. 뭐, CGS가 있다는 CGS. 그 CGS는 뭐야? 센티미터 단위가 기본 단위예요. 센티미터. 자, 이거는 뭐야? 그람이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MKS와 CGS는 기본적인 단위가 조금 달라요. 제게가. 우리는 보통 어떤 거 많이 쓰냐면 MKS 단위계를 많이 씁니다. MKS. 그러니까 요게 기본 단위라는 거. 자, 보시면은 미터 M자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쓰고요. 시간은 초, 힘은 뉴턴, 일은 줄, 전기량은 쿨럼, 전력은 와트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단위. 자, 근데 CGS는요.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고요. 그램이 기본 단위고 초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m를 갖다가 센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m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0cm잖아,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 1m는 100cm다. 이런 얘기예요. 1kg은 몇 g이 돼요? 1000g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이제 단위 변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런 단위. 자, 만약에 이제 문제상에서, 문제상에서, 자, 10cm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만약에 저 길이를 환산해야 돼. 그러면 10cm를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려면은, 자, 요거는 몇 미터? 0.1m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입할 때. 자, 그럴 때 많이 쓴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단위 승수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단위 승수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T자 표현된 게 있어요. 테라입니다, 테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드 용량 같은 때 이제 테라로 많이 쓰니까 테라인데 10의 12승이야. 이거는 뭐냐면요. 10을 갖다가 자 보세요. 10을 갖다가 12번을 곱해준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이 12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게 기가입니다. 자, 기가는 10의 9승인데요. 자, 9번 곱해준 거예요. 10을. 자, 메가는 6번. 킬로는 3번이요. 헥터. 요거는 2번 곱한 거. 데카는 한번 곱한 거예요. 10을요. 그러면 왜 이런 이제 배수를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짧게 표현을 갖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T자나 G자나 M자나 K자 이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봤을 때 기가 10의 9승이잖아. 이걸 갖다 쓰는 거하고 1기가 이렇게 쓰는 거하고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간단합니까? 이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자, 얘거, 자, 1메가 이렇게 쓰면 훨씬 간단하죠. 1메가하고 여기는 뭐하고? 100만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자, 기호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단위가 있어요. 자, 아토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아토. 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인데 이거는 뭐냐면 뒤로 곱했다는 거예요. 뒤로. 10의 18승은 10을 갖다 앞으로 곱한 건데 뒤로 갔으니까 뒤로 빼고로 0점에 얘가 몇번 가는 거? 18번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야. 그 다음에 펜터요. 10의 빼기 15승이야. 0점하고 얘가 몇번 가요? 15번 가는 거예요. 뒤로. 10에 마이너스 12승 12번 가는 거고요. 나노 마이너스 9번 가는 거야. 마이너스 6번 가고요. 마이너스 3번 가고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3번입니다. 그러니까 대시 10에 마이너스는 0.1 요거요. 센치 0.01 밀리 0.001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단위 전부 다 뭐로 바꾸는 거 이거?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만약에 1cm다 그러면 몇 미터? 0.01m 이런 뜻이잖아, 이게.
자, 1mm 하면 얘는 뭐예요? 0.001m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0.01 필요한 게 힘드니까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아, 10에 마이너스 3승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두 번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에 빼기 두 번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건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게 여기는 센티미터하고 밀리하고 마이크로 그 다음에 피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만 아시면 다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